영덕군이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과 강구 지역에 대해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빗물 펌프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우수 관로를 확장하는 등 배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연속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영덕군 강구면입니다. 많은 비가 오면 지대가 낮은 데로 빗물이 몰리고 강광으로 배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상류에 강구역이 생기며 피해가 커졌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함께 근본적인 배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지대가 낮으니까 우리 하수도, 첫째 하수도 정비, 펌프장, 이 모든 것이 원만해야만은 이 오포이동이 수해에 조금이나마 이제 우리가 피해를 덜 보고 살수 있습니다. 영덕시장과 주택가가 몰려있는 영덕읍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 영덕군이 국비 등 350억 원을 투자해 예방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빗물 펌프장과 우수 관로를 새로 짓거나 고쳐 배수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영덕과 강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배수 펌프장, 배수 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내수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때큰 피해를 입었던 영덕 축산항 일대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편 영덕군은 영해면 시가지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시 배수로 침수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한 뒤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